반갑습니다. 3점포 지킴이 300입니다. 자,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현재 뭐 맹물, 짠물 가리지 않고 국내 전반적으로 낚시 금지, 낙금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미 행정 예고를 하고 시행을 앞두고 공청회를 하고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미 늦습니다. 그 전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연을 벗삼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취미생활을 위해서라도 남이 만든 쓰레기를 치워오진 못할지라도 내가 만든 우리가 낚시하면서 생긴 쓰레기는 우리가 직접 수거를 해오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. 오늘 제가 지금 영상을 지금 3시간째 찍고 있습니다.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제가 국내 한 조구사 그 대표님한테 따로 그 캡처해서 받은 내용입니다. 거의 뭐 10년 넘게 거래를 하는 중국 현지 공장에서 내용을 보면 협의 이런 거 아니고 통보입니다. 꾸준히 뭐 환율이든 원 부자재 값이든 뭐 해상 운송료든 꾸준히 올랐고 앞으로도 오를 게 예상이 된다. 총알 준비해라. 그 내용입니다. 올해 많이 오릅니다.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낚시용품 로드부터 시작해서 뭐 루어, 채비, 뽕돌, 애기 거의 전반적으로 모든 품목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어찌됐든 간에 국내만이 아니라 뭐 일산, 외국산, 유럽, 미국 거의 대부분의 이 낚시용품을 뭐 개발을 하고 제작, 출시하는 대부분의 모든 조구사들의 생산기지가 중국에 있습니다. 그럼 지금 이 공문을 받은 국내 이 업체, 그 공장 여기만의 문제인가? 제가 다른 분들과도 통화를 해봤습니다. 아무래도 제가 낚시 유튜버를 하고 낚시용품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필연적으로 조구사에 몸담고 계시거나 낚시용품을 개발, 출시하시는 분들이랑 좀 연이 좀 깊게 닿아 있습니다. 전화를 싹 돌려봤습니다.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. 많이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다. 결론적으로 올해 지금 시즌 시작되기 전이라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. 제가 봐도. 하지만 5월, 빠르면 5월부터 시작해서 본 시즌 들어가고 시즌이 무르익는 가을에 가서는 지금보다 큰 폭의 가격 인상이 있을 겁니다. 이거는 물론 이런 원부자재 값이나 해상 운송료가 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해서 소비자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진 않습니다. 물론. 하지만 원부자재 값이 이 정도로 올랐다라고 하면 소비자가는 최소 10%에서 20% 이상은 인상이 될 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제 생각은 그래요. 저희처럼 시즌 시작되면 끝날 때까지 매주가 됐든 매달이 됐든 그냥 물가를 끼고 살아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. 물론 뭐 연애 뭐 한두 번 많아야 세네 번 필드를 찾거나 유선배를 타시는 분들은 피부에 크게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. 뭐 어느 정도의 가격 인상이 있다라고 해도 뭐 그때 뭐 조금 더 부담하면 되지 요 정도로 가실 수 있겠지만 저도 밴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 낚시 이런 걸 관련해서 많은 카페 이런 단체에 가입이 돼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처럼 시즌 되면 말 그대로 비시즌 내가 하지 않은 어종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매일같이 필드에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저 같은 분들이라고 하시면 이런 가격 인상 요게 만약에 진짜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버리는 솔직히 저희가 좀 빤하잖아요. 이 상황에서 전보다 더 많은 지출이 예상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. 준비를. 근데 방법이 많지가 않습니다. 이거 뭐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
방법은 많지가 않지만 뭐 크게 두 가지겠죠. 하나는 어차피 낚싯방을 가고 온라인 몰에서 낚시용품 구매할 때 조금씩 더 비축을 해둔 거죠. 가격 인상은 계속 있을 겁니다. 무조건 오를 겁니다.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리 다섯 개 살 거 한 일곱, 8개, 10개 정도 미리 사두고, 어차피 애기는 큰 폭의 변화는 없습니다. 우리가 낚시하는 어종들이 뭐 입맛이 크게 바뀌진 않을 거거든요. 그때그때 유행하는 아이템이 있을 뿐이지 어차피 올해 사용하던 걸 내년에도 비슷하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많이 쓰시는 왕눈 얘기가 됐던 뽕돌이 됐던 기본 채비 라인이 됐던 로드도 오르겠지만 로드는 뭐 우리가 뭐 그렇다고 뭐 무한정을 이렇게 준비해 둘 수 있는 그런 품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더 비축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. 또 하나는 이게 잘 찾아보시면 우리가 그때그때 필드 나갈 때 들리는 오프라인 낚시점 외에 뭐 네이버 요즘 스토어를 많이 이용을 하실 거예요. 그럼 뭐 온라인 오픈마켓에 있는 샵 요런 곳들 외에도 뭐 낚시 관련 뭐 카페, 밴드 요즘은 또 중소규모 개인이 운영하시는 그런 뭐 이제 조그업체를 향해 가시는 분들이죠.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. 이런 분들은 뭐 중간중간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홍보, 뭐 유통 그런 판매 수수료를 줄이고 저희 같은 최종 소비자한테 그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서 거의 뭐 직거래 비슷한 그런 루트를 많이 뚫어 놓으실 거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. 그런 창구가 이런 가격 인상을 소비자가의 최소한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유통 채널로는 정말 쉽지가 않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매 채널들을 좀 더 개발을 하시고 낚시카페 활동이나 밴드나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어차피 내가 사용하고 구매해야 될 물품들에 있어서 그런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비용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실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뭐 길어져봐야 뭐 크게 흥미도 떨어지고 할 거기 때문에 짧게 마치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이 오릅니다. 올해 어쩔 수 없습니다. 뭐 전 세계적인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뭐 일산, 뭐 국내산, 외국산 통틀어서 낚시용품 관련한 모든 생산기지 공장들이 중국에 있습니다. 이 중국 내에서 지금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. 가격 인상은 이미 기정사실화 된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미리미리 낚시 본인의 출중 횟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내가 사용할 부분들을 조금 더 비축하는 쪽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좀 무거운 내용이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일반 앵글러 분들에 비해서 먼저 이런 정보를 제가 이제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꼭 전달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다음번엔 뭐 삼천포 봄갑오징어 소식을 가지고 다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